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루카가 전한 한편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세 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지카랴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지카랴는 글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지카랴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 탄생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아마 버금가는 그런 탄생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될 그런 모델, 그런 분들이 성인들인데 그 성인분들 중에도 세례자 요한은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그분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의 소명을 다했으며 동시에 신약의 시작을 알리고 또 신약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삶과 또 그분의 영성 또 그분의 어떤 신앙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 본받아야 되겠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성은 무엇보다도 솔직함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솔직함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자기 감정 있는 대로 다 드러내는 그게 솔직함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도 솔직함에 속하긴 하지만 그것이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이라는 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요즘 현대의 사람들은 기회만 닿으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고 싶어하고 남들이 나를 존경하고 무시하지 않게 하고 싶어하는데 세례자 요한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이분은 나보다 뒤에 오신 분이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세례자 요한의 그런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겸손하신 분이고 그 겸손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솔직함이고 정직함입니다. 대부분은 남들이 나를 알 때 실제의 나보다는 좀 더 거품 있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더 실력 있는 모습으로 더 위대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봐주기를 바라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솔직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덕행이 아닐까 또 그런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앙의 경륜이 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하느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무슨 경력이나 되는 듯이 경륜이나 되는 듯이 이력이나 되는 듯이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척 그리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자꾸만 아는 척 하다 보니까 남한테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무시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신에게 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릇이 적고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자신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으로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분을 무시하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분으로 가장 위대한 분으로 소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달라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세월에 세월을 더할수록 점점 더 작아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쉽진 않지만 자기 자신을 억눌러야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신앙인의 어떤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례자 탄생주기를 축하하면서 또 보내면서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자기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님, 복된 요한 세례자가 구세주께서 오시리라 예고하고 이미 와 계심을 증언하였으니 저희가 그의 탄생을 기뻐하며 바치는 이 제사를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하는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새로운 탄생의 근원으로 알아보시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에게 공부하소서. 아멘.